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앨범 영러브닷컴에서는 스테이시의 어떤 모습, 어떤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음악적인 변화나 특징, 컨셉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는 전에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스테이시한테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모습을 대중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라고 그걸 가장 중점에 두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고 강렬한 스테이시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또 그 속에서 팀프레쉬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수민이가 처음에 곡 속에 했던 것처럼 이번은 진짜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만을 향해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네. 약간 이전 앨범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데뷔곡 소벳에서는 좀 어리숙한 사랑 그리고 또 A7에서는 좋아하는 상대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고 세강경 때는 저희의 뭔가 관념이나 자아에 대한 거를 메시지를 담았다면 이번 런투유에서는 진짜 다 필요 없이 너에게 올인하겠다 그런 저희의 거침없는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테이시에게 4세대 대표 그룹 팀프레쉬 그리고 전원 센터 비주얼 등 수식어가 다양하게 붙었는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혹은 향후에 새롭게 갖고 싶은 수식어 있나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은입니다. 저는 팔색조 스테이시입니다.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더 성장하는 스테이시입니다. 네, 팔색조 더 성장하는 수민? 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스테이시가 스테이시 했다. 약간 이번 앨범도 스테이시 했다 이런 스테이시가 스테이시 했다. 역시가 역시였다. 네. 같아요. 네. 8색조를 넘은 6색조 여섯 분이시니까 오 좋다 좋다 윤도 있어요 혹시? 네 없습니다 그쵸 그건 우리가 이제 채워가야죠 앞으로 네. 근데 너무 앞으로는 사실 수식어가 이렇게 뭐 3개 4개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기대치까지 같이 반영이 돼서 좋습니다